네, 안녕하세요. 통기타 초보님들을 위해서 제가 생초보 필수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통기타 줄 맞추는 방법인데요. 지금 처음 통기타를 이제 치시고 연주하시는 분들, 사실 튜닝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잖아요. 튜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론하고 같이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통기타는요, 그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정해진 개 이름이 있어요. 그 정해진 개 이름에 따라서 튜닝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줄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음악 이론이 서양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한글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일단은 영어로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튜닝기 자체에도 이제 한글로 표시가 돼서 도, 뭐, 레, 미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은데, 영어로 일단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와 한글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 각 줄이 이제 개 이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줄로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통기타의 개 이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일단 개 이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건반이에요. 예, 건반이고 이게 위에가 이제 검은 건반, 네, 밑에가 이제 흰 건반이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들 아실 거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제 영문으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가 있는데, 도가 A일 것 같아요. 알파벳이 A부터 시작하잖아요. 도가 A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도가 C예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라에서부터 A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라부터 라를 기준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라서 일단은 라를 A 음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라부터 해서 A, B, C, 예, 도가 C잖아요. D, E, F, G.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라가 있다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해서 라시도레미파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 이름이 한글하고 영문을 이제 매칭시켜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이제 건반에서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잖아요. 이게 아시죠? 요게 이제 도가 어느 위치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건반을 왜 그렸느냐, 튜닝 하시고 줄 맞추는데, 이제 튜닝 하실 때 이게 좀 필요해요. 자,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 그 다음엔 제가 이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개 이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요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일단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냥 어떻게 외우시기 쉬우냐면, 개 이름을 해서 6번 줄부터 쭉 아래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미라레솔시미 이렇게 해서 미라레솔시미 미라레솔시미 예 미라레솔시미로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654321 미라레솔시미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저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CDEFG AB 이렇게 해서 개 이름이랑 매칭시켰잖아요. 영문이랑 한글이랑. 그럼 여기서 아까 그 매칭시켰던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자 미가 이제 이었죠. 그렇죠? 미, 이, 라. 라니까 A예요. A. 레, D가 나와야겠죠? 솔, G가 나와야 됩니다. C는 B고요. 미가 다시 E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숫자 오셨죠? 이게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이고요. 6번 줄이 뭔지 아시죠? 통기타에서 딱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굵은 줄이 6번 줄이에요. 예, 6번 줄 통기타 이렇게 1번 요 4, 3, 2, 1 이렇게 해서 여기가 6번 줄이고요. 여기 헤드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가 1번 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이 이렇게 있는데, 네, 6번 줄 제일 두껍습니다. 두꺼운 줄이 6번 줄이고, 1번 줄 제일 얇은 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게 미라레솔시미, 즉 E, A, D, G, B, E 요게 나오도록 이제 튜닝기를 그렇게 이제 튜닝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튜닝기가 있으시죠, 다들? 튜닝기가 있으실 텐데, 튜닝기라는 거는 그 줄의 현재 음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줄이 안 풀, 이제 풀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점점 조이잖아요. 줄을 이제 헤드머신을 돌리면, 줄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이제 음계가 올라가요. 이제 뭐, 둥, 둥, 이렇게 위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는 느낌들이 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줄을 맞춘다는 건, 개이름을 이제 요 이음, 미음이 날 때까지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번 줄이 지금 풀려져 있다면 한 번씩 조여보세요. 조여보다 보면 튜닝기를 켠 상태에서, 튜닝기를 조율을 하시다 보면 이제 거기에 개이름이 막 올라가요. 뭐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뭐 G도 나오고 뭐 이럴 텐데 6번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음, 요 이음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튜닝기를 한번 켜보시고요. 현재 내가 튜닝기를 켰는데 뭐 C음이 나왔다. 딱 한번 튕겨보세요. C음이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우리의 목적지는 지금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음이 올라가야 되나요? 내려가야 되나요? 이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음이 올라가야겠죠? 예, 이렇게 이쪽이 진행 방향 올라가는 부분이고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 더 팽팽해야 될까요? 느슨해야 될까요? 줄이 더 아무래도 팽팽해져야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줄이 팽팽해져야 되니까 더 감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아주시면 그 화면상에 이제 튜닝기의 개이름이 더 이제 올라갈 거예요. C에서 조금 감으면요. C샵이 나올 거고요. C샵에서 좀 더 감으면 D가 나올 거예요. D에서 D샵 해서 E, 여기까지 E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E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눈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눈금이 그 튜닝기상의 정 가운데 부분까지 가야 되고요. 튜닝기상의 정 가운데 부분까지 딱 가게 되면 그 불빛이 다른 색깔로 변하거나 뭔가 이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됐을 때 그 눈금이 그냥 이제 개이름만 E라고 나온 게 아니라 E라고 나오면서 눈금이 또 가운데까지 딱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게 튜닝이 제대로 된 거고요. 자, 그래서 E에 맞추셨으면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C가 나온 게 아니라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다. 지금 현재 6번 줄을 맞추고 있는데 E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굉장히 팽팽하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 그러니까 즉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줄을 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잘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풀르는 게 어느 방향이고 그 조이는 게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줄이 팽팽해지고 음이 올라가는 게 그게 조이는 거고요. 헤드머신상에서 한번 돌려봤을 때 그 줄이 느슨해지면서 음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줄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그 줄이 A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음이 이거보다 더 높은 그 A일 경우 그때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줄을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줄이 굉장히 느슨하면서 A가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인 상태인 거거든요. B, A.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이 멀죠? 한참을 감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쭉쭉 감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원리를 이해하시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6번 줄 다 맞추셨으면 5번 줄 A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딱 탄연을 했는데 D가 나왔다. D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너무 팽팽하고 너무 많이 조여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느슨하면서 요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거니까 감아주거나 풀어주거나 그런데 이제 감다 보면 풀어주다 보면 요 개이름상에 이제 제가 써놓은 요 알파벳들이 보일 거예요. 보이면서 얘에서 얘로 올라갔다 얘로 올라갔다 쭉 가는 길이 보일 거고 알파벳들이 변하는 게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잘 맞추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면 이제 4번 줄까지 맞추시고 3번, 2번, 1번까지 이제 다 맞추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튜닝 하실 때 한 번 이게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6번 줄을 튕겨보시면 내가 분명히 아까 눕금 2까지 나온 걸 확인했는데 지금 아마 튕겨보면 이거나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은 한 번 딱 감아서 맞춰주면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맞춰주셔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튜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살짝씩 음이 피치가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만 돌려주시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목적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번을 이제 감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줄을 맞췄어요. 내가 이제 A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A를 맞췄는데 하다 보니까 A에서 조금 더 이제 눈금이 이렇게 이제 뭐 튜닝기가 이렇게 있다면 눈금이 여기에 갔을 때 이게 튜닝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 여기 화면이에요. 액정. 눈금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도 가는데 눈금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감아서 여기까지 갔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갔네 조금 풀어줘야지 하고는 여기에 딱 맞춰서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또 줄이 또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튜닝 머신, 헤드 머신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였는데 액정이 너무 눈금이 너무 오버했다라고 하면요 여기까지만 맞추지 마시고 아예 더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세요. 항상 더 많이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려주셔야지 여기도 조금 오버했다고 요만큼만 이제 내려주게 되면은 나중에 줄도 쉽게 풀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요. 특히 줄 처음 맞추시는 분들 줄 끊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이게 요 만약에 레에 D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G가 F가 나왔다 이런 애매한 경우면 사실 이게 내가 원래 목적지보다 높은 F에 있는 건지 한참 밑은 낮은 F에 있는지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낮은 F에 있다면 줄이 굉장히 느슨하겠죠. 그런 걸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줄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이거 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근데 F야 라고 하면 요쪽으로 D로 내려가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튜닝기가 사실 뭐 이제 만원짜리 뭐 15,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0원짜리 이상은 되는 거를 좀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렴한 걸로 스나크 튜너라고 그것도 많이들 쓰시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거를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또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코르그 거 AW2G라는 그 제품이 있죠. 38,000원, 40,00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그 제품도 많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튜닝기는 좀 그래도 좀 괜찮고 정확한 거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기타 들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들 탈락하고 처음부터 첫인상 되게 안 좋게 찍힌 게 뭐냐면 지금 연주하시는데 튜닝 안 돼 있거든요. 딱 그 얘기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어요.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튜닝을 못해서가 아니라 튜닝기를 싸구려를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스나크 튜너 이상 되는 좀 괜찮은 걸로 좀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초보용 통기타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한 2만원짜리 정도 25,000원짜리 정도 이 정도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통기타 초보용 사면서 그렇게 좋은 거 드리는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서 드리는 거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튜닝기는 그렇게 좀 괜찮은 거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강의 통기타 줄 맞추는 방법 이제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